공개합니다. 얼굴을 보여주세요. 자, 과연 이분은 누굴지. 자, 이분은 바로! 자, 이분은! 바로! 1, 2대 복면가왕의 정체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네,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당연하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가면을 쓰고 무대에 서면 정말 자유로울 것 같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모든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목소리만으로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 곡을 이렇게 전달해야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복면가왕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저 또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 너무 기뻐요. 네. 아. 3대 복면가왕엔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1, 2대 복면가왕으로서 훌륭한 무대 그리고 멋진 가창력을 선보여주신 FX 루나 씨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동안 너무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해요. 네. 편견 없이 많은 분들이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루나 씨가 1, 2대 복면가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사실 6주 동안 노래를 하는 걸 다 지켜봤잖아요. 정말 최고의 무대였어요. 너무 루나 화이팅! 그리고 저기 네. 우리 저 이수만 씨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 이제 지금 저 루나 씨가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요. 큰 박수로 좀 응원해 주실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FX와 루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왜 울었지? 와, 어떡해. 서울 가면은 와, 저 오늘 진짜 후회 없이 노래 불러가지고 아, 루나 고생했어. 아, 진짜 너 진짜 너무 멋있었어. 아, 너무 감사해. 아, 우리들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진짜 일상이랑 지금 속상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게 공연을 쓰니까 확실히 아, 이 친구 진가를 갖다가 정말 2% 아니면 어떻게 보여줄 기회가 진짜 없었겠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고생했어. 어디 보고 이거 나오면 떨어진 거죠? 그럼 우승해야죠. 아, 우승하고 나와야죠. 어떡해요. 무대에 올라가면 그 공포증이 있어요. 혼자 올라가면 너무 많이 떨어요. 그래서 가사를 잃어버리는 게 제 굉장한 컴플렉스예요. 지금 일단은 피팅 좀 하고 네. 불편한 사람은 좀 체크할 거고 일단 좀 느슨하게 할게요. 와, 저 어때요? 궁금하다, 내 모습. 즐거운 무대 하길 바래요. 파이팅!